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1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좀 새롭게 그날에 핫했던 종목들 분석해보는 시간들 한번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전일 뭐니뭐니 해도 핫 이슈는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면서 우리나라 시장 견인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상당한 물량 가져오면서 신고가 권까지 갔다. 닥터K는 여기 56,000원 인근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고 지속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 7만전자 뭐 10만전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목표치를 한번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 제일 마지막 반등 구간부터 한번 목표치 산정하는 것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현재 55,000원권과 61,000원권 정도에서 박스권 계속 이루다가 돌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러프하게 여기 끝에 100원짜리 빼도 같이 상세 되니까요, 6,000원 정도의 상승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고점 구간이 61,500원 정도 구간인데요, 여기서 6,000원을 더하게 되면 67,500원권 정도로 목표치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더 그냥 러프하게 한다면 7만원 정도, 그러나 공식적으로 닥터K는 6,000원 더한 6,700원권, 67,000원권 목표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다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67,000원에서 멈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간다면 그냥 물어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목표치를 딱 선정을 해놓고 간다면 조금 더 주가 흐름에 대응하기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요, 추후 상황을 봤을 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61,500원권 여기 고점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항을 받으면서 못 넘던 저항권을 강하게 장대양봉에 거래까지 세웠으니까요, 조정받을 때 61,500원권만 잘 지켜낸다면 68,000원권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이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기관도 좀 많이 물량 사들어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어저께 장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마이너스 권역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 1% 이상 진행되는 거 보고, 자, 전일 보면 우리나라 시장 마이너스 출발했었거든요. 오늘은 삼성전자 데리고 간다, 다른 거 비교적 강하게 가기 힘들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데리고 가려는 가보다, 그 상황에서 자동차 조선까지는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뭐 크게 지금 보면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엔터 정도 어저께 그렇게 같이 갔고 나머지는 뭐 그만 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데리고 간 전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8만원대 매수하라 라는 의견도 드렸고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눌림목 적당히 피해내고 재상승 기미가 보이니까 다시 추가 이후에 강한 상승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치는 9만원과 93,000원 정도 현재 목표치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9만원은 뛰어넘을 듯 하니까요, 93,000원을 목표치로 가져가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오늘은 목표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학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
둘다 해보면 되죠. 대략 8만원과 8만 5,600원. 그러면 이것도 6,000원 정도의 갭이죠. 여기 6,000원 정도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9만 2,000원권. 자, 여기 고점을 찍었으니 여기 고점까지 계산을 한다면 여기 8만 8,000원권이죠. 8만 8,000원이면 9,000원 갭입니다. 9,000원 갭인데 여기서 다시 상승했으니까 9,000원을 더하게 된다면 9만 4,000원권. 그러니까 여기 보면 9만 3,000원권 있죠? 9만 3,000원권 정도의 목표치 가져가는 거별 무리 없다. 9만 3,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다음 주 대응하시면 되겠다. 여기에서 여기 정도 목표치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강하게 매수세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코스피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기관이 퐁당퐁당으로 조금 매수 들어오던 부분,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것은 양호하다 할수 있겠죠? 그에 비해 코스닥은요, 외국인 기관이 비교적 매도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에 하자 그랬고, 코스닥은 조금 관망할 필요 있다 말씀드렸고, 코스피는 52주 신고가 가는 반면에 코스닥은 비실비실비실대면서 계속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또 상당히 이슈를 보였던 종목은 신풍제약. 10만원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20%대 급등한 그런 상황.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신풍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를 보인다. 그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올해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 6,000원 했습니다. 6,000원 했는데 21만원 왔거든요. 상당히 급등한 상황에서 닥터케이는 부담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급반등. 자, 이렇게 급등 나가면 여러분들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등 나가는 종목들, 이슈의 중심에 있긴 하되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하라, 그런 의견들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이 무너졌던 상황에서, 강하게 무너졌던 상황에서 이몇 프로 빠졌습니까? 그죠? 상당히 강하게 무너졌던 상황을 그대로 말아올리는 상황은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신이, 그죠? 화이자에서 90%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임상 실험을 결과를 제시하면서 백신이 이제 곧 출시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흔들렸고요. 이제 그 소식 이후에 뭐 모더나나 이런 쪽에서도 추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만, 코로나 신규 확산세가 너무 또 극심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언택트라든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진단 키트, 백신 관련주들은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일과 60일 권역인 13만 2천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일 하루만 20% 오른 상황이니까 신규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고 싶다면 닥터케이는 10만원권으로 다시 한번, 너무 확 밀릴 때 말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지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때 10만원권에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올라탄다면요, 단기 매매가 가능한 분이라면, 그죠? 전일에 시초가가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내일에 시초가가 얼마나 크게 떠서 시작하느냐가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갭 상승해서 떠서 시작한다면요, 좀 눌려줄 때 20일, 60일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때 매수를 하되 칼 같은 손절이, 추세를 다시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칼 손절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시젠도 상당히 추세 다시 복귀하는 강한 상승세 보여줬다가 그대로 밀려버렸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제 시젠이 마찬가지로, 신풍제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진단키트 쪽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에 급등 종목들,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도 급등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는 그런 추세이고, 비교적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제 턴 어라운드하는 섹터들은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포스코와 같은 철강주, 그리고 KB금융과 같은 은행주, 그죠?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조선주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쪽으로는 매수세가 지금 몰리는 게 보이시죠? 그러나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나온다. 그러니까 고점 부위에서 매수하는 것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요, 자, 여기 121 권역이 전일 수도됐던 권역, 빠졌다가 끌어당기는 권역 있죠. 21만 5천 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실적 좋게 나와도 미리 선 반영됐다. 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밑으로 추가로 121을 이탈하는지 여부, 이탈하게 된다면 상당히 또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121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만약에 이탈한다면요, 물량 축소 의견이고요. 이제 신규 매수는 당분간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강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 반등 해봐야 25만 6천원, 여기 21과 60일 권역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25만 6천원까지에는 상당한 폭입니다만, 잘못하면요, 밑으로 처지게 되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위험한 권역이니까 좀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가워요.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핫 이슈였던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한번 알아보고 방송 한번 끊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저번 주에 항체 치료제 투입 이후 4, 5일 만에 바이러스 소멸되더라라는 보고 나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매도 포인트 닥터K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닥터K가 제시한 매도 포인트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인들이 들어와서 방송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이면 쌍욕을 날려주십시오.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여기 사면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깨고 내려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저점 이탈 해서 23만 2천원까지 빠졌고요. 여기 20일 올라타는 25만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매도 의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 포인트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중장기 하더라도 닥터K가 제시했던 포인트에서 적절히 줄이고 느리고 하시라라고 전략을 계속 제시했으니까, 여기 포인트에 들어가서 녹화 방송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셀트리온이 27만 6천원권에 강한 저항대를 돌파 이후에 가볍게 조정, 그리고 재상승은 강하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라 하기에는 조정의 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요, 다시 27만 6천원 밑으로만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좀 양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다. 여기 30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30만 돌파해도 32만원, 33만원의 저항대는 존재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 4개월여 동안 하락하는 추세를 이제 돌려내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여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딱 맞고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추세선의 저항이기도 하고, 직전 깨지면 안 되는 30만원대의 저항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략은 27만 6천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또 일부 비중 축소, 그리고 21 권역 정도 오면 비중 축소했던 부분은 21 권역에서 다시 추가도 가능하고요. 그 상황은 큰 장대 음봉이
크게 밀리면서 온다면 그 매수는 보류. 가장 베스트인 상황은 내일이라도 강하게 30만 원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가지고 계신 분 홀딩. 자, 27만 6천 원까지 조금 밀리되 뭐 스무스하게 밀린다면 홀딩 가능. 더 잘하는 분이라면 닥터K가 제시했던 셀트리온 제약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밀릴 때또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여기 보십시오. 7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7만 원 몇 퍼센트입니까? 20% 훨씬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입니다. 30%.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기 바닥에서 30%가 대형 우량주가 올랐다면 조정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27만 6천 원만 깨지 않으면 양호한 흐름이고, 신규 매수도 27만 6천 원권에서 밀리지 않고 양봉 시연 된다는 모습이 보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항권에서 힘없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원권의 저항을 빨리 돌파해야 된다. 자, 셀트리온 제약을 닥터K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고, 자, 이날 오르기 전에 아침에 그냥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살수 있습니다. 한 이후에 15% 올라갔거든요. 자, 15% 올랐습니다만, 고점 부위에서 13만 원 목표치 제시했습니다. 목표치 달성하고 비실하는 모습 보이니까 절반 차익 실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량 차익 실현.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분봉이 13만 원 인근에서 흔들흔들하고 깨지는 모습 보이니까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 밑으로 추가 하락하는 것안 두드려 맞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다시 12만 천원권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조정 8% 이상 조정 받고 땡겨 올리니까 매수. 매수 위에 상승. 퍼펙트. 자, 여러분들께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의 매수 의견 드렸던 커뮤니티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수익 실현했던 부분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도 잘 간다 말씀드렸고, 여기 21만 원권에 다시 편입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2.64%일 때 매수했거든요. 그 이후에 성공. 그죠? 갑자기 크게 끌어당겼거든요. 막판에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끌어당기는 모습. 그죠? 매수를 재매수를 이런 식으로 저항권에서 매도 이후에 다시 지지권에서 재매수 할수 있다면 이것이 베스트 플레이거든요. 그죠? 그것에 자신이 없어 하니까 그냥 중장기 한다 라고 말씀하는지 몰라도, 그죠? 그렇게 분봉 매매도 가능하면 충분히 더 매매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옆에 가입, 팬클럽 가입으로 닥터K 응원해 주시면 땡큐. 자, 지금 카페 조금 전에 열어 봤는데요. 카페 링크가 방송 안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현황이라든지 카페 가입,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가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보실 수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 팀K 수익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제약 먹고 먹고 또 먹고. 자, 이분이 이제 우리 팀의 대표 선수로 이제 제가 임명을 할까 이제 고려 대상인데요. 상당히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높아진 것 같고, 닥터K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흡수를 한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알아서 잘 사서 2.8% 먹었고요. 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제약. 자, 하이닉스 다른 이는 뒤늦게 인증해 주셨고요. 클래시스, 삼성전기, 롯데하이마트. 자, 셀트리온 제약 전일도 8%대 수익이 있었거든요. 전전일. 그죠? 9%대 셀트리온 제약 차익 실현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인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시면요. 개별 주성량의 종목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시즌도 있고 다 여기 다잘 챙겨 먹고 하락폭은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매매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요. 자,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50분부터 생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생방송에서 같이 보시면서 검증도 해 보시고 같이 할 만하다 확신이 들었을 때 닥터케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에 핫했던 종목들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녹화 방송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